이 그림은 존재의 아픔이란 그림인데 초도 새카맣고 이 배경도 삶이 온통 너무 두렵고 암흑이고 그리고 초가 불타고 있는데 빛도 안 나. 내 피로 타는 것 같아. 막 뼈 막 이게 피 뭐 이런 얘기하죠.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죠. 그렇게 살 때 이게 막 너무 아픈 인생이죠. 그 아픈 인생을 한번 표현해봤어요. 초를 통해 본 내 인생입니다. 저는 초 시리즈가 좋아요. 사람도 초와 같거든요. 불을 이렇게 밝히면서 초가 타다가 어느 순간 다 꺼져요. 그게 이제 육신이 다한, 초의 육신이 다한. 근데 그 불의 밝기는 세상을 밝히는 밝기와 비례하죠. 그렇죠? 그래서 초를 존재로 보고 아주 아픈 삶과 존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